여기 요 부분 한번 내가 했던 것처럼 해봅시다. 네. 네. 2019년 빼고 할게요. 어. 이 모습은요. 아니지. 이 모습은요. 아, 나 왜 자꾸 이 모습은요. 이게 아니. 이 모습은요. 진짜 지금의 이 모습은요. 이게 아니라. 이거는 당당한 거잖아. 이 모습은요. 이게 아니라요. 당당. 이 모습은요. 맞아요? 한번 해 봅시다. 이 모습은요. 제가 쇼호스트라는 꿈을 가지고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 되는 모습입니다. 봐봐. 지금도 어색하게 들어가고.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. 이 모습은요. 봐봐. 이 호흡을 모습은 빼는 것도 이 모습은요. 이 모습은요. 뒤에서 뺐단 말이지. 그게 아니라 이 모습은요. 쑥 빼줘야 돼. 이게 느낌이 달라. 볼까? 느낌이 달라. 세 개를 보여줄게요, 제가. 이 모습은요. 이 모습은요. 이 모습은요. 이 모습은요. 모습은요. 자, 그리고 강조되는 것도 봐봐. 지금 크게 했잖아. 네. 제가 쇼호스트라는 꿈을 가지고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 되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. 이게 아니에요. 제가 쇼호스트라는 꿈을 가지고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 되는 모습입니다. 아, 포즈. 포즈를 딱 주고 이 영상을 찍은 지 어텐션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거잖아. 270일이 대단한 거야.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는 그러면 여기서 은근가끈기 우리가 봐. 사람을 꼬실 때 은근하게 살살 긁어서라는 표현을 하잖아. 그 표현을 할 때 봐봐요. 은근하게 살살 자 혜진이 봐봐. 사람을 꼬실 때 은근하게 살살 굴러서 꼬셔서 이렇게 사게 하는 거야. 네네. 이렇게 얘기하는 거. 은근하게 살살 꼬셔서 사게 하는 거야. 어떤 게 더 느낌이 나? 저 두 번째. 뒤에 게 낫잖아. 간질간질하게. 똑같은 거야. 여기서도 보면은 간질간질.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 되는 저. 그렇지.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어색하게 그러니까 가르쳐 봤을 때 어색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 이거는 아니야. 강조가 되는 거야.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한다 그래도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 되는 날입니다. 이렇게 간다는 거지. 좀 포즈가 천천히 좀 천천히 가줘야 되는 거지. 여기에서는 좀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270일째 이게 아니라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 되는 날입니다. 살짝의 포즈와 조금의 속도의 차이로 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야. 다시 해봅시다. 연기 선생님. 이 모습은요. 제가 쇼호스트라는 꿈을 가지고 영상을 찍은 지 270일째 되는 모습입니다. 어때 느낌이? 근데 아까보다는 아까보다 낫잖아. 아까보다 낫잖아.